자, 그래서 옛날 일을 자세히 말함 그랬어요. 최초의 일부를 그랬습니다. 자, 제 선남자야. 예컨대 과거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급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뭐라고? 일월등명 열애응공 정변지 불세존다. 일월등명열애야. 일도 빛이요, 월도 빛이요, 등도 빛이요, 명도 빛입니다. 뭐냐? 지혜의 빛입니다. 지혜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 부처님이 계셨어. 연설 정법 하사대, 정법을 연설하사대, 초선, 중선, 후선이라. 참 내가 좋아하는 말, 초선, 중선, 후선.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절을 짓는 것도 그렇고, 절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소임사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초선, 중선, 후선.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중간에 가면 해이해지고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뭐 초심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초선, 중선, 후선이죠. 부처님 설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심원이야. 그 뜻이 심원하며 기여 교묘라. 그 말이 교묘해. 아주 능수능란해. 그걸 교묘라 그래.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묘라는 말하고 달라요. 아주 아름답고 능숙하다. 이 뜻입니다. 능숙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순일무잡이야. 순일무잡. 참 좋은 낱말이죠. 순일무잡. 뭐 법화경 공부할 때는 법화경 생각만 하지. 온갖 망상이 끼어들어가지고 잡이 막 섞여버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 설법은 그참 우리도 가끔 이제 딴 길로 헤맬 때가 있지만은 가만히 이제 스님들 법문하는 거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해놓고는 딴 데로 간다 그냥. 저기 가지에서 가지치고 가지에서 또 가지쳐가지고 그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야. 잡탕이 막 얼마나 많이 섞여버리는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주제대로 쭉 이야기가 걸어 나가야 할 텐데. 법화경 하면 법화경만 계속 이야기 돼야 되거든요. 그게 순일무잡입니다. 어디 스님들 법회 많이 하시죠. 법회할 때도 그렇고, 뭐 시종일관, 참 순일무잡 좋은 말이죠. 그리고 구욕청정, 청백 범행지상이라. 청백, 맑고 희고, 청정한 행을 상을 부족해서 위구성문자야 성문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론 사제법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제법을 설해서 도 생로병사하고 생로병사를 제도하고 그래서 구경에 열반케 하며 구벽지불자야 위구 벽지불자. 벽지불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2년을 맞춰 설해가지고서 설하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를 설했다. 그래서 모두들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게 해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최초의 일불, 일월 등명 부처님 이야기예요. 아주 뭐라고? 과거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급 전에 아주 아주 오래 수억만 년 전에 이랬습니다. 수억만 년이 뭡니까? 이 지구의 역사 얼마죠? 몇백 그 생물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60억,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야 한 3만 년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급 전에 부처님이 계셨다. 이랬어요. 이건 뭔고 하니 궁극적 차원, 우리들의 궁극적 차원, 우리 본래인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를 초월하고 역사성을 초월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얼굴의 모습을 초월한 세계야.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이걸 실제로 뭐야 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급전에 몇년 전일까? 석가모니 부처님 때도 참 미개했었고, 학교에서 배우기는 인류의 역사는 기껏해야 6천년? 그동안 그렇게 알았죠. 요즘 뭐, 그 저기 저 무슨 뼈 같은 게 많이 발굴돼가지고
원시인의 뼈가 발굴된 것이 이제 분석해보면 한 3만 년, 3만 년 전에 그 사람의 뼈가 들어 이제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3, 4만 년이야. 생명의 역사는 한, 지구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식고, 그리고 비가 오고, 그래서 물이 고이고, 거기서 이제 민물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그 역사는 한 60억 년.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풀어야 돼? 예, 이런 말하고, 우리 그, 세상에서 배운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하고. 불교가 그게 빗나가면 안 돼요, 불교는. 틀림없이 이거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설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설했는데, 뭔가 의미하는 점이 있다, 이거야.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본래인의 차원을 두고 이해하면 다 풀려요. 궁극적 차원. 부처라고 해도 좋고, 거기는 사람이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중간 이만불을 그렸어요. 부처 유불항에 또 부처가 있었으니, 또한 이름이 이럴 등명이다. 뭐라? 빛이다. 빛은 지혜다. 빛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는 인도 성씨니까 석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불, 뭐라고? 무량광이야. 무량수, 무량광이야. 그럼 부처 중에 부처는 뭐죠? 법신불이죠. 비로자나,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은 뭐라고? 광명변조야. 대일라고 돼. 대일. 큰 대자, 날일자. 큰 태양. 전부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 연등불이죠. 수기받은 부처님 연등. 뭡니까? 연등. 등불을 밝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히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은 거예요. 이름을. 아주 의도적으로. 깨달으신 분이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빛을 넣어서 지은 것입니다. 그게 머리에서 안 떠나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이름이. 보십시오. 부차 유불하니, 영명 일월 등명이며, 또 차부 유불하니, 또 부처가 있었으니, 영명 일월 등명이다. 이와 같이 이완불이 개동 일자, 신이 호 일월 등명이다. 아니, 천불, 만불, 억만불이 나와도 깨달음 또는 불교, 그것은 빛이에요. 지혜의 빛입니다. 이것은 불교와 부처님과 깨달음과 동일시해서 보세요. 그 낱말을, 불교라는 것,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지혜의 빛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만이요. 왜 이만이요? 삼만도 좋은데. 이건 너와 나, 상대적인 뜻입니다. 너도, 나도, 모두가 상대적으로 됐잖아요, 현상은. 그런 상대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가, 깨달음, 불교하면 그것은 무조건 지혜의 빛이다. 일월 등명이다. 우동 일성이시니 성 파라타라. 미래가 마땅히 알아라. 초불 후불이 개동 일자시니 명 일월 등명이며 10호 구족하시고 소가 설법은 초중 후선, 초선 중선 후선이니라. 그들이 설한 바 법문은 전부 초선 중선 후선이었다. 나는 이말 좋아요. 초불 후불이 개동 일자신이 명 일월 등명이다. 참 부처님도 깨달음이요. 두 번째 부처님도 깨달음이요. 마지막 부처님도 깨달음이요. 지혜의 빛이야. 불교는 지혜의 가르침이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입니다. 지혜의 가르침. 그래서 진짜 성인하고 가짜 성인하고 나누는 방법이 간단해요.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 중에서 다른 건다 제쳐놓고 인간에 대한 실상, 인간이 근본이니까 인간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본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지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본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교에서 죄업 많은 중생, 업장 많은 중생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방편입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방편 없이 진실로 이야기한 법화경에서는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니 뭐니 하는 이런 가르침은 정말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방편으로 이야기할 때는 업장 많은 중생, 재업이 많은 중생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정말 깨놓고 이야기할 때, 불교를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는 전혀 지금 그동안 이야기해왔듯이 완전 무결한 존재, 본래인, 궁극적 차원. 그걸 못 보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은 그건 성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 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깨달으신 조사스님들, 부처님 이외에 다른 조사스님들도 전부 제대로 깨달은 분은 한결같이 뭐라고? 심적시불이다. 그대들 마음이 그대로 부처야. 사람이 마음이고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정말 소상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확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듣고 경전에서 무수히 그런 걸 보지만은 참 거기에 대해서 확신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증거를 여기 이제 법화경에 넘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성급하게 얼른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방편품에 가면요. 부처님 앞에 와서 또 손을 한번 딱 들었대요. 이것으로서 개이성불도라 그랬어요.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그랬습니다. 손 한번 드는 게 무슨 수행입니까? 무슨 참선입니까? 그게 무슨 정진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그 모래를 뭉쳐가지고 이것이 불탑이야라고 장난을 쳐도 그것으로서 개이성불도라 다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여기 이제 방정품에 나옵니다. 저녁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개이성불도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꽃한송이 올린 거. 망상 불불 끓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가서 나무불 한마디 부른 것만으로 개이성불도. 이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전부 그동안 방편불교에는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무슨 오매일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동정이려 몽정이려 오매일려 그래가지고 뭐툭 쳐도 자빠져야 비로소 이제 견성성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손 한번 든 것만으로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건 뭔 말인가? 궁극적 차원에서 인간의 궁극적 차원에서 본래로 부처님이다. 아무런 손색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에 끊임없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전부 너도 부처야, 너도 부처야 하고 다 수기를 줍니다. 수기 주는 데는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수기 주지만 나중엔 조건 없이 막 줘버립니다 수기. 이름도 그냥 똑같이 500명을 보상여래가 되리라, 보명여래가 되리라, 2000명을 보상여래가 되리라 싸구려를 막 줘버려요 그냥 수기를. 그게 무슨 뜻이냐? 수기가 싸서 주는 게 아니라 본래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형식 그거 밟으나 마나다 이거예요. 형식 안 밟아도 부처인데 뭐. 굳이 여기 어리석은 그 저기 아란존자나 또 저기 뭐 라우라나 그 다음에 그 야수다라나 이런 이들이 마파사 파제 비구니 같은 이런 이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름 들먹거리는데 왜 우리 이름은 안 들먹거리는가 하고 좀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빛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래 꼭 네가 내가 앞에서 다 숙이 줬을 것만은 꼭네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네가 그런 표정을 짓니? 그래 좋다 나도 네 이름 불러줬구만 하고 그때 또 이제 이름 불러서 이제 숙여주는 그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불경 보살이 뚝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부 예배하고 다니잖아요. 참선도 안 하고 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해그 사람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경이고 참선이고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예배하기 바쁘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서간문이가 딱 나타났다 하면은 무슨 뭐 무비스님이 법화경 설하는 게 이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일어나서 부처님들 예배부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상불경 보살품에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야. 사람 사람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사람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배 공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것이 법화경이 던져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게. 인간의 궁극적 차원, 본래인의 차원,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뭐 당당하게 무슨 뭐 참선을 몇 년 못했다, 무슨 연구를 못한다, 무슨 뭐 기도를 못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대 거기에 갈등하지 말라. 절대 갈등하지 말라. 그대로 당당하게 살라. 그래서 이를 등명불회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뜻입니다. 최후의 일부를 냈네요. 석가의 과거와 동일함 그랬습니다. 그 최후 부처님이 미출가 시에 여덟 왕자가 있었는데 한 이름은 유이요, 선이요, 무량이요, 보유요, 정이요, 제의 의요, 의심을 제한다는 뜻.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향의요, 여덟 번째는 법이라. 이렇게 여덟 왕자가 위득이 자제하고, 각영 사천하라. 각각 이제 사천하를 다스려. 각각 이제 땅을 이제 때 맡아가지고 거기서 왕노릇을 한다 이거지. 시제 왕자가 문부 출가야, 아버지가 출가했다는 소리를 듣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 출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 실사 왕이하고 다 왕위를 버려버리고, 꼭 그렇죠. 보니까 라우라도 자기 아버지가 성불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가 계승할 갑이라 그걸 버려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야 이게. 모델은 석가모니입니다. 뭐 천하 없는 부처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 같으면 전혀 다르죠. 역사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똑같아. 한결같이 석가모니가 모델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변형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사람이죠. 아들 라구라 하나인데 여기 여덟 왕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차이야. 실사왕이하고 역수 출가 또한 따라서 출가를 해서 발 대성이 하며 대성의 뜻을 바라며 상수 범행하여 항상 범행을 닦아서 계위 법사하되 다 법사가 되었으되 이어 천만 불소에서 시중 제선분 아니라 온갖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선의 근본을 심었다. 온갖 여러가지 밥 줘야 할 사람 밥 주고 옷 줘야 할 사람 옷 주고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온갖 선의 근본을 다 심었다. 석가의 현재와 동일함 해놨어요. 시시에 1월 등명불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명무랑이라. 이건 1월 등명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때도 오늘 부처님이 무량인경을 설했는데 그때도 1월 등명불이 무량인경을 설했다. 그것도 역시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림이야. 설 시경이하고 이경을 설해 마치고 대중 가운데 결가부자 하야 이거 무량이처 삼매라. 똑같네. 그럼 저 앞에 글하고도 글도 똑같죠. 신신부동도 똑같죠. 이시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게 뭐라고? 과거 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성지극 이전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꽃비 내리는 그 꽃하고 똑같네. 이런 꽃은 변하지도 않는가. 무량무변 아성지급 중에 지금 뭐 생태계가 변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영 딴 생물이 생기고 바다에도 뭐 다른 고기가 보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무량무변 아생지 불가사의 급전 일인데 오늘 이야기하고 똑같다. 여기서 파낼 게참 많아요. 파서 드러낼 이야기들이. 이산 불상과 급제 대중하여 법을 세계가 육종 진동.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네요. 이시 중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와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 인능과 급제 소왕과 젤륜 성왕 등 시제 대중이 등 미정류. 이것도 내용이 똑같고 글도 그대로 갖다 놨네. 이거 컴퓨터 할때 이런 거 참조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떼넣기만 하면 다 돼버려. 앞에 나온 글이니까. 그저 묶이죠. 환희합장하고 일심광부를 했다. 이것도 똑같은 글이고. 이시열애가 방미간 백호상관. 이것도 같은 거죠. 조 동방만 8천국도. 어째또 동방으로, 똑같이 동방으로 비춰놓. 역시 만 8천국을 토고 미불지변했다. 여금 소견 시제불토 오려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보는 바 모든 세계와 똑같더라. 미래가 마땅히 알아라. 그때 회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서 유 20억 보살. 20억 보살이 낙욕 청법, 법 듣기를, 법문 듣기를 너무너무 즐겨하고 좋아하고 했는데, 시제 보살이 견차 광명의 보조 불토하고, 그때 그 보살들이 이 광명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득 미정류했어. 미정류를 얻었어. 욕지 차광의 소위 인연 일러라. 이 광명의 하는 바의 인연을 알고 싶어 했더라. 이게 이제 오늘의 석가모니의 현재하고 과거 무수한 세월 이전에 1월 등용불 시대의 사건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은 그때 그 부처님도 결국 그러고 나서 법화경을 설하더니 오늘 아마 석가모니도 그때하고 똑같으니까 아마 법화경을 설할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됩니다. 부파경은 경중의 왕이고 이것은 언제 어느 시대에 결집이 됐든 상관없이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아란존자가 결집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환희심과 신심으로 우리가 한자 한자 대하고 한 구절 한 구절 그러한 마음으로 읽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무궁무진한 뜻을 잘 사유하면서 미처 드러내지 못한 것은 스스로 맛보고 드러내고 깨우쳐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열쇠가 바로 적인 본인, 적불 본불, 정문 본문 하는 이 적과 본 이 두 글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상적인 이렇게 각각 다른 차별된 모습 이러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남녀노소 승속할 것이 동등하고 평등한 아주 위대한 그런 궁극적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궁극적 차원이 우리의 본 얼굴이다 본래의 우리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인식과 깨달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한 입장이니까 남을 또 그렇게 배려합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뭐라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이면 가정, 단체면 단체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고 세계의 평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이 법화경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의 그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가치를 모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찬탄해주는 것 그것밖에 달리 다른 평화의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 달리 가정의 행복이 없습니다. 다 위해주고 다 받들어주고 뭐
경력이 어떻다, 무슨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위대함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있고 믿음이 간다면은 정말 사람을 존중 안할 수가 없고 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파경의 대체적인 그 중요한 뜻이고 또한 결론이기도 하고 또 시종일관 이제 이러한 열쇠로서 부파경 전편을 열어갈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